친한띠 사탕 이제 사유축이에요. 뱀띠, 닭띠, 소띠. 이제 삼재도 들었죠. 올해 기해년에 2019년에 드는 삼재예요. 그런데도 삼재이지만 또 좋은 그런 뱀띠만 조금 조심하시면, 그리고 나이별로 또 틀리니까 뱀띠라고 해서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. 이 삼재 기해년 운세에서는 보면 뱀띠 같은 경우에는 천문이라고 그러죠. 학자의 그런 기질이 있어서 머리도 샤프하고 공부도 잘할 수 있으나 이 변동이라든가 진득하지 못한 것들 때문에 내가 인생을 조금 바꿀 수 있어요. 이 뱀띠들 특성이. 그리고 닭띠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부지런합니다. 굉장히 부지런하기도 하고, 그리고 인정을 베풀 때 베푼다는 굉장히 냉철한 구석이 있어요. 닭띠들이. 그리고 이제 소띠들. 소띠들은 말 그대로 소처럼 이렇게 뭐라 고집스러운 부분이 이 좀 현명한 것보다는 너무 아집이 강하다 그러죠. 그래서 오른 재수가 좀 막힐 수가 있고요. 소띠 여러분들은 올해 기해에는 좀 바쁘게 움직이고 남들보다 몇 번 더 움직이면 먹을 것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는 운세고요. 이 새띠들은요 굉장히 융화가 잘 됩니다. 친한 띠이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 비슷비슷한 그런 성격을 갖고 있는 띠들이에요. 그래서 뱀띠 같은 경우에는 중간 역할, 교두부 역할을 해주는 띠야. 이 새띠 중에도. 그래서 닭띠하고 뱀띠하고 결혼하면 잘 산다고 그러죠. 하고 그 다음에 소띠하고 닭띠도 그렇고 이렇게 해서 이 합이 든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. 삼합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이제 결혼하시는 분들 날을 잡을 때도 그렇고 서로 궁합을 본다고 하죠. 그래서 이런 거를 또 많이 참고가 하고 일단 합이 드는 게 더 좋아요. 그래서 이 새띠들은 내년에 삼재도 드시지만 그래도 너무 나쁜 건 아니시다. 나이별로 틀리시니까. 근데 뱀띠분들은 조금 조심하는 게 좋고요. 뱀띠는 이제 어머니들, 뱀띠 갖고 있는 학생들, 이 학자의 학문이라든가 이 어문 쪽으로 많이 발달이 돼요. 그리고 이제 닭띠들은 아르티시라든가 이 군이라든가 이공계열 쪽으로 빠지면 참 좋고요. 소띠들 같은 경우에도 내 손에 기술밥이 많은 친구들이에요. 의사의 길이나 법관이나 이런 쪽으로 풀리면 굉장히 좋은 사주이거든요. 그래서 이 이제 하나 더 추가를 하자면 닭띠들이 이 몸을 하는 거 역동적이고 순발력이 있고 그래요. 그래서 운동 쪽으로 이렇게 가도 괜찮고 연예인의 그런 끼도 있어요. 그래서 이제 참고하시고 재미로 이렇게 올해 기해년 시작하시면서 친한 띠들, 내 가족에 누구누구 친한가, 내 주변에 누구누구 친한가, 내가 이렇게 장사를 동업을 할 건데 나랑 친한가 안 친한가, 이렇게 한 번쯤 보시는 것도 재미로 괜찮으실 것 같아서 이 영상을 올려드렸거든요. 그래서 이제 이상으로 사탕까지 해서 친한 띠들 이렇게 소개해드려봤어요. 그래서 많이 참고하시고 재수 많이 보세요.